오늘 뉴스 매거진은 20회째 미 중서부 지역 동포 사회에 장학금을 전하고 있는 한미 장학재단 중서부 지회를 만나보겠습니다. 석주 후에 열리는 장학 행사와 장학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저희 그 공식 명칭은 한미장학재단 중서부 지회인데요. 한미장학재단은 워싱턴에 본부가 있고 지금 4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서부 지회가 공식적으로 한미장학재단 밑으로 들어가서 활동한 지는 199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됐고요. 우리가 관할하는 중서부 지역 중에서 디트로이트 지역, 그러니까 미시간주만 빼놓은 중서부 지역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올 장학금 수여식은 2012년도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22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도록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120여 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으며, 그 중에 1차적으로 40여 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22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의 학생들은 대학생들이고 그리고 2명의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1,000불의 장학금이 수여되겠으며 2명의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500불의 장학금이 수여될 것입니다. 한미 장학재단은 학교 성적과 추천서, 에세이, 경제사정, 커뮤니티 봉사, 직업적 전망, 리더십, 특기 등의 심사 분야를 가지고 매해 3월부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라는 별도 선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같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이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저희가 자신을 하고요. 또그 선발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물론 모든 학생들이 저 장학재단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학교 성적과 에세이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에세이는 저희 한미장학재단 취지에 맞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또한 저희의 저 기준은 이 장학생 선발 기준이 사는 지역이나 이런 주거지가 아니라 학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사시는 저희 동포 자녀분이 일리노이나 저희 미 중서부에 위치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저희 장학위원회 혹은 저희 장학재단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장학금 대상 선정을 하고요. 반대로 저희 일리노이에 사시지만 자녀분이 뉴욕이나 LA 쪽에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장학위원회로 저희가 지원서를 보내서 그쪽 장학위원회가 그쪽 그 장학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은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kasf.org를 방문하시면은 자세한 신청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통 7월 말까지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며 한 달여간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미 장학재단은 워싱턴의 소수 독지가들이 중심이 돼 1969년에 시작해 1993년부터 중서부 지회에 장학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장학금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특히 우리한테는 한국에서 이민 온 우리들 자신이 장학금을 조성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받는 학생들이 자기 모국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이게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196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40여 년 전에 그 워싱턴에서 이 많은 그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발족을 했어요. 시카고에서도 심기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미 장학회는 일반 장학금 외에 고액 기부자의 이름으로 특정 분야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별도로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최저 장학금이라고 해서 연구 장학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한 사람이 2만 5천 불 이상을 기증하면은 그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로서 그 장학금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도 이
미중서부 지역에도 금년에 한 13,000불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뭐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역대 회장들이 장학금 조성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했던 것이 이제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로 골프 토너먼트를 하는데 그 결과가 장학금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안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이사들을 중심해서 후원자들의 디너 모임을 장학금 수여 후에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이 있는데 우리 특히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 한인 자제들에게는 그 한국이라는 그러한 그 모국을 마음속에 새겨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 장학금 장학 사업이 올해 그리고 더 번창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한미 장학재단 임원들은 장학 사업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향후 저희 한인 커뮤니티나 한국 또 미국 여기에서 저희가 살아나고 또 저희가 좀 더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미국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학 사업을 좀 더 활발히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시기를 한미장학회나 다른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이겨내게 된 학생들은 나중에 좀 더 나은 미래의 일꾼이 될 것이고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이해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한미 간의 또 이 유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는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주 장학사업이 굉장히 그 상호 이해하고 또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또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